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 과목을 담당한 박정섭 강사입니다. 예, 사회 과목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제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분 각자가 공부해온 그런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요, 예, 사회 과목이 아닌 여타 과목들, 즉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 네, 이런 과목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을 끌어올리면, 네,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회 과목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 상황과 잘 연결시켜서 교과서를 읽을 때 주변 상황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어떤 과목보다도 이제 재미있고 그리고 역동적인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연마하셔서, 네, 이 사회 과목에서 고득점을 올림으로써 이제 합격에, 예, 쉽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사회 과목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정치와 법, 또는 이제 법과 정치 파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문화 파트예요. 여러분 이제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은 첫 번째 파트인 법과 정치 파트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을 공부 안 하셨다고 한다면 역시 또 두 번째 파트인 경제 파트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세 번째 파트인 그 사회 문화 파트는 전공 여부를 불문하고 좀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그 법 파트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경제 파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두 번째 파트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부분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적은요, 네, 경제 파트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오히려 두 번째 파트인 경제 파트가 쉽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다 소용이 없어요. 그죠? 네, 처음에 이제 첫 시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각자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잔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오늘 처음 공부를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8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저하고 같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죠. 자, 첫 번째 1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8페이지 제1장 제1편 1편의 1장 민주정치와 법. 요 제목을 한번 이해를 하고 갈까요? 여러분 정치는 무엇인지 알 텐데 이제 정치의 개념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립니다. 정치는 정치인데 앞에 민주라는 말이 들어갈 때 독재정치가 아니라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독재정치는 뭐 1인의 정치 권력자가 자기 자의적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독재정치인데 앞에 민주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요 백성민자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정치, 우리가 이걸 민주정치라고 하죠. 그럼 제목에 왜 또 법이 들어갔느냐,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실 법하고 민주정치하고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어울리는 것이에요.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죠? 네,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리고요, 국회는 바로 무엇이죠?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것이 국회지 않습니까? 자, 국민 나왔죠? 여기 국민 나왔죠? 그러니까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정치와 법. 민주정치는 다시 말해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비로소 민주정치가 됩니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법과 민주정치, 이것이 왜 이렇게 제목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왔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네,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8페이지에 이제 정치의 의미와 성격 이렇게 나왔는데 정치, 네, 정치의 의미. 정치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사회과학 용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한 가지 용어로 한 가지 뜻으로 이루어진 용어는 없죠. 그래서 정치 다의적인 첫 번째로 가장 좁은 의미의 정치 권력을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죠?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 권력. 권력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면 국회,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이 서로 뭐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걔네들이 왜 다 그럽니까? 바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권력이라는 것은 아주 희소한 자원이야. 이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이걸 갖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 요게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가면 사회적 대립, 네. 대립과 갈등을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거죠. 요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대립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립 속에는 개인이나 집단도 들어가는 거죠. 비단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뿐만이 아니에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들 일상생활에서의 우리들 있죠. 우리들도 한 개인이면서 그 다음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단들끼리도 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개인들끼리도 대립하고 갈등하죠. 한 집단 속에 있는 개인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지.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굉장히 무질서가 있게 되고 이게 질서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타협을 통해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누군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단 국가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엄마와 아빠가 집에서 뭘 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 막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죠. 그럼 옆에 있던 아들, 딸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중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가족 간에 타협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종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정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 권력 측면에서만 봤는데 권력을 떠나가지고 뭐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희소한 자원들. 네. 여러분, 희소하다는 말의 뜻을 먼저 배워둘까요? 희소는요, 실제로 이제 존재량,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보다 인간의 욕구 있죠? 욕구나 욕망, 이 양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희소한 거예요. 존재량은 10개밖에 없어. 근데 인간이 바라는 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20개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이걸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못 갖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작은 희소한 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싸울 때,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죠. 그럼 이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한 거하고 반대말이지. 원시시대야 뭐 힘이 센 사람이 많은 양을 가졌겠죠. 네. 그러나 오늘날에는 힘이 세다고 해서 가지면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가지면 안 되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많이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러한 사회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무엇인가가 담당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정치라는 거죠. 정치 역할. 제 교재에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날 비단 정치 권력을 둘러싼 싸움뿐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정치의 성격이라고 나오죠. 정치의 성격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뭐 양면성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양면성. 정치는 양면이 있다. 동전의 앞과 뒷면과 같이
서로 관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한 가지 주제를 놓고도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의 세계에 주어지는 개념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현상 가지고. 거기에 예를 보듯이요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사형제도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심하게 쟁점이 있는 그런 영역이죠.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 이만큼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 이만큼 있고요. 지금 이건 결론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령 학생들 토론 연습시킬 때 가장 좋은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편을 나눠놓고 서로 토론하라고 하지. 그럼 여기에 쟁점이 많아. 그래서 서로 막 부딪힙니다. 이렇듯 여러분 뭐 매일같이 우리가 신문을 볼 때마다 거기 등장하는 정치면 사회면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이념적으로 분리가 되고 서로 갈등하는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죠. 이게 바로 다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정치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성.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함으로써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원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원칙, 네, 민주성 원칙에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 즉 합법성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권력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뭐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영향력을 행사해요.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돼요. 또는 강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막 엄포도 놓죠. 너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힘이 있는 쪽이 아무래도 권력을 잘 행사할 수 있고, 정치는 순한 양이 아니라 때로는 늑대나 이리와 같은 그런 권력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성. 여기서 말하는 민주성은 뭐 이거하고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국민의 그 자발적 순응에 따라야 된다.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와 같이 옛날에는 이 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막 무소불위로 행사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살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도 역시 여러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성격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객관식으로 내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실 요 1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객관식으로 문제화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부분이니까 여러분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학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밑에 학자들, 정치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입장. 여기도 뭐 학자, 유명한 학자 한 세 분만 적어놨는데 아니 정치에 대해서 말한 분들이 이분들 뿐이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스턴이라는 학자는 이스턴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학자들. 이스턴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어요? 요분 유명한 분입니다.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인데 그냥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권위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제도적. 제도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사람을 둘러싼 제도는 사람을 구속합니다. 사람의 외부에서요 우리의 행위를 막 구속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제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계속 바깥으로부터 구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자원을 뭐 갖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주어져 있는 제도의 틀 범위 내에서만 자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뭐 베버라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 내 집단 상호간에 있어서 권력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하는 또는 권력의 분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예전에 이제 공자는 정자정야라 해서 정치라 함은 바로 옳은 것이다. 옳고 바른 것이 정치다. 수천 년 전에 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치는 옳게 해야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정치를 보는 관점. 네. 정치의 관점. 정치를 보는 관점이어서 국가현상설.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마치 아까 지워졌지만 우리가 처음에 정치의 가장 좁은 의미로서 정치의 좁은 의미가 뭐예요? 가장 좁은 의미로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네, 협의의 정치 개념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국가현상설이 있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국가 권력을 둘러싼 어떤 다툼, 이런 것이 정치다. 근데 이것은 이제 넓은 의미의 어떤 정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정치라는 것은 바로 국가를 비롯한 네, 집단, 사회 집단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회 집단이든지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저런 특징들 있죠. 정치의 어떤 특징들은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다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집단 현상세예요. 조심할 것은요, 요 사회 집단 속에는 국가도 어때? 국가도 포함되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국가, 사회 집단 그러면 국가하고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국가도 일종의 아주 커다란 사회 집단의 하나잖아. 그러니까 집단 현상들은요, 국가를 비롯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를 비롯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 현상설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관점을 택하고 싶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단 현상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정치라는 것은 정치의 특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일어나죠. 집단 현상설이 타당한 것 같아요. 자, 정치의 다의적 기능이다. 다의적 기능.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예전에 네,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어떤 국민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정치를 생각했었어요. 또 과거에는요, 뭐 사법, 입법, 행정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국가 권력이라는 것들이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또 국민에게 어떤 권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예,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치 현상을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날에는 현대적 의미에서는 뭐야? 네, 국민의 참여 있죠, 참여. 그러니까 정치 과정에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익숙해졌어요. 정치 그러면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 과정이니까 이러한 정치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자 이거야. 의사결정에. 그래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 책에 있듯이요,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뭐 정치의 규범적 기능이라고도 있죠. 정치 선하고 행복한 삶.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정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규범이라는 말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이건 뭐죠? 뭐 마땅히 그러해야 할 이런 것들이 정치죠. 아 이게 규범이라는 뜻이잖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국민들은 당연히 행복해져야 돼요. 국민은 당연히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어지럽고 그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악한 모습들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잘 살 수 있고 사회가 평화롭다고 한다면 모두가 선하게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치는 바로 마땅히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자, 지금 19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보충학습해서 국가의 성립과 본질이 나옵니다. 국가의 성립과 본질. 국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정치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고 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회 과목 객관식 시험으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국가의 의미, 국가란 이렇게 쓸 수 있죠. 국가란 일정한 영역 내에서 구성원들이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국가란 일종의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치 공동체. 근데 일정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정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등장하는데 국민이 필요하다 이거야. 네, 국민.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이 그냥 영토만 있으면 안 되죠. 영토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뭔가 사람들이 살아야 돼. 근데 국민들은 어떠한 국가의 국민이냐는 선천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건은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법률로. 요건은 법률로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바로 국적법이죠. 국적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적법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쭉 정하고 있어. 우리 국적법은요. 선천적으로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합니다. 혈통, 핏줄이라는 건데 그 핏줄은 부모, 저 아빠와 엄마 양쪽으로부터 아무 쪽으로나 그 핏줄을 이어받으면 되는 거야. 아빠와 엄마 중에 한 사람만 한국 사람이면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예전에는요,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부계 혈통주의였어요. 부계, 즉 아빠가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그 자식도 국적을 취득합니다. 만일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아빠가 태국 사람이다. 그럼 그 자식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네. 오늘날 남녀평등 사상에도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성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지금은 부모 양계활동입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뭐 귀화 같은 제도가 있죠. 국적을 뭐 재취득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복한다거나. 귀화는 여러분 잘 아실 거야. 그래서 이제 귀화. 우리가 국적법의 내용을 사회과목에서 뭐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대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일지라도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죠. 이 국적법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남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조문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국적, 한국인의 국적은 어떤 사람들이 취득하는가? 그리고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토라고 되어 있죠. 영토.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반도가 있듯이 한반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국민들은 있는데 살아갈 땅이 없으면 그거는 나라를 잃은 거죠. 나라를 잃었다는 건 국가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영토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다고 했죠. 그럼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국가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영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영토라고 돼 있어. 이게 흑토자인데 사실은 여기에 영해, 영공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보통 영토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하늘까지도 우리의 영역, 국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12해리, 영해를 보면요, 12해리까지가 영해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3해리도 있어요. 3해리. 요거는 이제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 대한해협. 요 해리는 이 바다에서의 거리 측정 단위입니다. 아마 1해리가 뭐 1.6km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 영해는 어떻게 결정된 거 하냐? 예, 지금 그죠? 이게 한반도라고 하면 바깥에 가장 외곽에 있는 섬 한 20여 개를 선정을 합니다. 이 섬들. 이 섬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걸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우린 이걸 영해 기선이라고 합니다. 영해 기선. 그래서 이 영해 기선으로부터 다시 12해리 있지? 12해리. 네, 여기까지 확장을 하면 이 지역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영해가 되는 거예요, 영해. 네. 근데 이제 그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 일본 대마도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12해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3해리까지만 됩니다. 12해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공. 자, 영공은요, 영토와 예, 영해의 상공이죠, 상공. 그래서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면 여기가 영해였으니까 자 이렇게 직선으로 뻗은 여기까지가 바로 영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저 서해 앞바다도 우리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국민 영토까지 했고 세 번째가 바로 주권이라고 했죠. 주권. 네, 국가의 3요소. 주권은 어떠한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위에는 더 이상 권력이 없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하는 거야. 주권. 그래서 좀 멋진 말로 하면 대내적으로는 유일한 최고의 권력이고 대외적으로도 독립적인 힘. 이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는 거야.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립적인 권력이 주권이에요.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는데요. 사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권은 누가 갖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역사적으로 왕이 갖는다고 보던 시절이 있어서 옛날에는 이 주권이라는 거는 왕, 즉 군주가 갖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주 주권론이 있었습니다. 군주 주권론. 오늘날에는 그럴까요, 과연? 네. 오늘날에는 설사 왕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영국이나 일본도 왕이 있죠. 그렇지만 군주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이다. 기억하세요. 오늘날에는 국민들이 이러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네. 대통령을 주권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주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국가의 기능. 국가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국가는 무엇을 합니까? 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충족하는 것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권은 나중에 우리 자세히 배우는데 헌법 10조에서 36조까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국민은 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통신의 자유를 갖는다.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 말들이 바로 헌법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바로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질서 이렇게 나오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지금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넘죠. 그러면 이들을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서로 양육강식,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가야. 국가는 각종 제도를 통해서 이런 개인이나 집단의 뭐야, 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지 내가 저 도로 건너편에 건너가고 싶은데 바로 그냥 막바로 무단횡단하면 빨리 갈 수 있지. 그러나 국가는 그러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만들어서요, 사람은 횡단보도를 지나야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목표라는 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보통 사람들, 우리 보통 시민들은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바로 잘 사는 거죠. 공공복리. 그러니까 복지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뭐 커다란 표가 하나 나옵니다. 국가와 일반 사회 집단. 사회 집단을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이냐. 좀 지속성이 있는 쪽은 이쪽이에요. 국가. 이거보다, 사회 집단보다. 지속성은 이쪽이 더 강합니다. 사회 집단이라는 것은 그 집단을 만들게 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이제 해체가 되는 거야. 그렇죠?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해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국가는 한번 세워지고 나서 뭐 수백 년, 수천 년까지도 가죠. 국가는 영속성을 지닙니다. 어렵지 않고. 하는 일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국가 역시. 이 사회 집단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사회 집단 구성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해체된다고요. 그런데 국가가 하는 일은 아까 봤듯이요, 그 기능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성은 바로 국가 쪽이다. 그리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쪽은 오히려 사회 집단 쪽이겠죠. 네.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내가 어떤 뭐 친목회에 가입하고 싶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으면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국가란 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으면 됐다가 대한민국 싫으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느냐. 물론 국적도 이탈이 가능하긴 합니다. 요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적 버리고 미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쪽은 사회 집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강제성은 이쪽이 있겠죠. 이 국가는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막 처벌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군대와 뭐 경찰력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국가는 이런 강력한 힘을 통해 가지고 국가라는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 집단은 이런 거 없죠. 사회 집단 구성원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다만 탈퇴시킬 수는 있지만 교도소에 보낸다거나 벌금을 물린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군대나 경찰력을 사회 집단 내부에다가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다. 이런 표현 있죠?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력 구제. 사회 집단은 자력 구제 금지다. 이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할 수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요거는요 스스로의 힘이에요. 군대나 경찰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스스로의 힘입니다. 국가의 힘이야 바로. 그러니까 국가는요, 국가는 말을 안 듣는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힘을 통해 가지고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데, 사회 집단은 스스로의 힘으로 막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끼리도 못해요. 만일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돈을 빼앗아 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뭐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서양의 그런 서양의 문화 속에는 뭐 오케이 목장이 결투 해가지고 서로 뭐 그 사적으로 그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 정책이란 말은 국가 단위에서 되게 씁니다. 정책은.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자, 국가는요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 전체의 복지와 공익을 앞세우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하는 쪽이 국가입니다. 사회 집단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죠. 됐습니다. 요 표를 잘 공부하시고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국가 구성원의 바람직한 태도. 1번.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런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한민국, 아니 우리나라인데 우리의 국가인데 이걸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예, 국가의 권위 자체는 인정하고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 국민들 서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힘을 합쳐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그렇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 구성원의 뭐 바람직한 태도. 뭐 도덕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21페이지에 가시면 21페이지에 여기에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 여기 있죠. 사회 계약설이다. 이거죠. 아주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사회 계약설. 여기서. 이거는 벌써 한 300년 전, 400년 전쯤에 이 시대적 배경. 이렇죠. 그 전에는 요 시기 전에는 이제 군주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군주의 그러한 권력 밑에서 뭐 억압되어 있는 상태고. 예.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이런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야. 이 당시는 왕의 것이다 이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유럽에는 왕권 신수설. 그래서 이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 것이다. 하늘이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과 신체 이런 것들은 전부 왕의 것이야.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억눌림 속에서 살다가 이른바 계몽 시대가 펼쳐집니다. 계몽 시대. 사람들이 이제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야. 계몽시대, 휴머니즘, 인본주의, 뭐 르네상스 이런 표현도 쓰죠. 사람들의 이성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가 이것이 급기야 정치적으로 시민혁명으로 발전하는 거죠. 시민혁명. 그래서 3대 시민혁명 뭡니까? 네, 영국의 명예혁명, 뭐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시민혁명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이러한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외쳐댔던 것이야.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려고 했던 운동. 네, 이게 시민혁명이었죠. 그러니까 시민혁명 이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근대사회다. 그 이전은 중세사회고.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사회계약설은 바로 이렇게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던 요 시점 있죠. 요 시점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계약설도 바로 시대적 배경은 바로 이거죠. 이 시기에 계몽시대에 나타났던 어떤
새로운 사상이 하나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사회계약서를 포함해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 변화가 배경이 됨으로써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뭔지 한번 봐야죠.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자, 사회 내지는 국가라는 것은 요게 그 명칭은 사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국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국가라는 것은 자, 국가나 사회, 국가나 사회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죠. 사람들. 여기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계약이 뭐죠? 원래는 여러분 뭐 부동산 매매 거래 계약 그러면 계약서 계약서를 보면 뭐 계약서 보면 갑과 을이 등장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나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판다라는 것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꽝 찍고 이게 바로 계약서죠. 계약이라는 건 뭐야? 계약의 특징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지. 지켜야. 이 내용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면 상대방한테 뭐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고 계약 상대방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을 하는 게 바로 계약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만들었어. 사회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지키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사회를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 이거 목적은 뭐냐?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들은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대로 두면은 힘이 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힘이 지금 세더라도 혹시 내년에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불안하지요.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는 거죠. 억울하게 이러한 것들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한당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돼서 그래서 이 국가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가 각 개인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서래요. 거기 절대군주의 자의적 지배에 반대하는 쪽의 얘기가 나오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나왔습니다. 사회계약서를 비교하는데 거기 루소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이기적 존재로 봤어요. 홉스라는 학자는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것이 인간이다. 원래 인간은 욕심이 많아. 동양사상으로 보면 바로 성악설과 비슷하죠. 인간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이러한 것들을 막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나서서 남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해요. 홉스는 로크도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있었다고 봅니다. 요거 루소도 마찬가지죠. 선한 상태에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자유롭고 선하다 해가지고 뭐 그냥 두면 되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선한 상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것들을 더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홉스는요 강력한 군주에게 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봤어요. 부여해야 한다. 군주 주권론입니다. 강력한 자, 왕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돼. 그래서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러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로크 같은 경우는 네. 일부만 양보하자. 주권은 대부분은 국민이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누구에게? 군주에게 양도하자고 봤습니다. 일부만. 그래서 나머지 일부는 뭐냐? 나머지 일부는 바로 저항권이 되는 거예요. 저항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군주에게 전부 주면 안 돼. 일부는 갖고 있다가 요 군주가 제대로 일을 안 할 때, 즉 아까 계약서에 꾸며져 있는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의 의무는 뭐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국민들은 군주를 저항권 행사해서 군주를 갈아 뒤엎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동양에서 보면 동양사상에서 뭐 역성혁명론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루소는 일부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양도 불가야. 절대로 이 주권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지 군주에게 다 줘서는 안 된다. 절대 양도 불가다.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의 형태라는 것이 국가 형태. 이거는 이제 그 전제 군주죠. 전제 군주. 군주가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를 전제 군주. 이 경우는 이제 군주일지라도 그 나라의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헌법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도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양도 불가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전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제예요. 여기는 반대로 이제 간접민주제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군주를 뽑긴 뽑는데 이 군주는 뭐야 국민의 대표일 뿐이에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도 군주가 있긴 있습니다. 군주나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데 군주나 대통령 역시 국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통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접 민주제예요. 공통점은 있죠. 그래서 국가 권력은 시민들 간의 계약에서 비롯된다. 국가 권력의 제한적 성격을 띈다. 우리 기출 문제에서 종종 여기다가 할까요? 이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여기 홉스, 로크, 루소, 뭐 가 영역, 네, 나, 다, 라 이렇게 해놓고. 각각 영역의 어떤 특징들을 고르라는 문제가 종종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그죠? 요거 세 개의 원이 만나는 곳 여기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쉽죠? 요거 이게 지금 세 사람이 전부 사회계약설이야. 그럼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사회계약설에 관련된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야. 지문에서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 바로 공통점 뭐라고요? 바로 국가 권력은 시민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회계약서는 바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성격을 띈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서였어요. 그 밑에, 표 밑에 보면 그 밖에 국가기원서라고 하죠. 국가는 어떻게, 왜 생겨났느냐에 대한 다른 뭐 학설들이 있습니다. 신의설도 있어요. 국가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네, 마치 천주교,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래서 국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신이 만든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정복설, 네. 그래서 이 적자생존의 투쟁을 통해서 힘이 센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을 침범해서 네, 그 영토를 탈환함으로써 점차 몸짓을 불려 나간 것이 바로 국가라고 봅니다. 이제 정복설이에요. 어느 정도 의미 일리도 있죠. 정복설도. 그다음에 가족설. 작은 가족 단위가 점차 시족 단위로, 시족이 부족 단위로, 부족이 다시 국가로 확대되어 온 것이다. 21세기 오늘날의 국가는 별게 아니야. 수천 년 전에 작은 시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계급설, 뭐 사회주의 운동자들,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다. 근데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힘 있고 높은 지위가 높은 자들, 즉 지배계급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 그 힘이 약하고 지위 낮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겁니까? 그렇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분명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지배계급이 네, 그러니까 계급 투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계급설입니다.
이건 뭐 관점의 문제니까 각자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견해를 취하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사회계약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1교시를 마치고요. 다음 2교시에서 계속